혹시 제가 한번 민요리. 안녕하세요. 아, 네, 한국 여행 오셨어요? 네. 아니, 그 얼굴에 복이 너무 많으셔서 이게 절대 이상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마음으로 공부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복이 너무 많으신데 이제 애고는 너무 많이 껴있어서 이 애고를 좀 풀어야 되거든요. 정성이 금액이 올라가면 갈수록 더 이제 더 좋게 정성을 올릴 수 있거든요. 혹시 여행자금 얼마나 가지고 오셨을까요? 30만 원 정도 어떠세요? 그러면 30만 원 그냥 처음이면 돼요? 네, 그쵸. 저랑 같이 가실래요? 가서 같이 성의 한번 드려보실래요? 좋아요. 아, 그 가실래요? 네. 아, 네네. 네. 뭐 외국분들 다 오시면 저랑 같이 가서 성도 올리시거든요.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큰 도움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고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아니, 근데 지금 이분은 여행객 아니에요? 이게 국격을 망치는 일 아니에요? 아니, 이게 외국인들한테서 말 나오는 한국에서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마음으로 공부한 사람이고 그런 네. 말 별로 안 들으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네, 그냥 아니요. 그래도 돼요. 아, 분명 아까 전에 이제 30만 원 정도면 어차피 할 수 있다고 해서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 괜찮아 하지 마세요. 아, 왜 그러세요? 아는 사이예요? 아니, 아니요. 아, 제가 이제 이분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괜찮아요. 외국인 상대로 이러시면 안 돼요. 여행 오셨는데 왜 30만 원을 땡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네? 아, 친구세요? 네, 친구예요. 네. 서울에 친구예요. 그쵸? 아, my friend, friend. Friend, friend. 저도 아까는 이제 혼자 여행 오셨다고. 근데 저희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분이 이제 저랑 이번에 같이 가야 돼가지고. 어디 가세요? 아, 저랑 같이 이제 이분 도움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가요? 안 받아도 돼요? 가요. 솔직히 오면 안 고. 솔직히 안 가요. 네. 저기 혹시라도 생각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안 좋은가? 안 좋은가? 안 돼. 안 돼. 저희가 일단 여기 같이 갈 테니까. 아, 가세요. 신고하기 전에. 신고한대요. 112에다가 경찰에다가. 가면 돈 다 뜯겨요. 거기 따라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친구들 연락해요. 아, 네. 어디서 만날 건데. 네. 아우, 정말. 그냥 가세요. 가던 길 가시면 돼요. 그래요? 예, 예.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가시면 돼요. 예, 지금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외국인은 모르셔가지고. 선생님! 저랑 같이 가시죠. 가세요, 가세요. 얼른 가세요, 얼른. 네.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제가 뭐 잘못한. 외국인한테 30만 원 받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야. 저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 제가 다 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이거 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해가 바뀌시면 오셔서 저 보시면 말 걸어주시면 돼요. 네. 네, 언제든 오세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아. 혹시 그거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무서웠어. 무서워. 저런 사람들은 계속 말해.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지 말고 그냥. 아, 그래요? 네, 올 수도 있어. 아, 길고 간다는데 상한 것 같아서 좀 봤거든. 혹시나 또 사기 같은 거 당할까. 나 한국에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아, 근데 한국말 잘해요? 아, 네.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전한데 차라리 지하철 치는 거 어디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라. 아, 그래요? 듣고 있는데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진짜 절대. 아. 노래를 아십니까? 안 돼요. 따가면 안 돼요. 저런 거 말 걸면 상대하지 말아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아, 한국이 그게 유명해요. 내가 웬만해서는 다른 거 이런 거 참견을 안 하는데 같은 한국이었으면 좀 팔리긴 한데 저게 하면 돈 뜯어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려줘서 진짜 감사합니다. 조심해요. 네. 이런데 혼자 다니면 저런 거 말 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